소개팅 룩을 골라주시는 거예요. 자신 있어? 아니요. 나 지금 얼굴을 못 들겠어. 나는 두 번 자리에 이렇게 나오면 바로 프로포즈. 오빠 인성에 문제 있어 혹시? 네, 안녕하세요. 뉴프렌드 손우열. 김부경입니다. 오늘 약간 지난번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은데? 네, 제가 히피펌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네, 저희 옷도 상당히 오늘 럭셔리하게 그렇죠. 입었는데요. 나와 있는 곳이 바로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안 그래도 이게 안에 티셔츠가 조금 부족했는데 저는 그럼 오늘 티셔츠를 사는 걸로. 이렇게 이렇게 써있는 걸로 이렇게 열매 하고 있지. 오늘 저희가 뭐 할지 한번 좀 궁금한데 담당 좀 빨리 만나보러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의 2층을 담당하고 있는 김태현 파틀더라고 합니다. 저희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이 1층이랑 2층에 리뉴얼을 하게 됐습니다. MZ세대들이 선호할 만한 인기 상품들의 브랜드를 집합을 시켜놓고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같은 거를 경험할 수 있게 복합적 문화 공간들을 만드는 게 저희 취지다 보니까 대대적으로 리뉴얼 시도를 했는데 어떻게 좀 마음에 드세요? 눈이 번쩍번쩍 뜨이더라니까요. 네. 촬영 아니었으면은 네네. 진짜 계속 쇼핑만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2층에는 네. 총 몇 개의 브랜드가 입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층 내에는 총 44개의 브랜드가 있는데 가운데 보면 이제 유스컬처 존이라고 있고 스트리트 스포츠 3개, 빅급 편집샵 9개, 스테인 스튜디오나 오렌지 같은 잡화 같은 것도 콜라보로 되어 있어가지고 아마 둘러보시면 생각보다 브랜드가 많으실 거예요. 딴 데 갈 필요 없이 여기만 오셔도 사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꾸밀 수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요즘에는 또 원스톱 쇼핑이 대세잖아요. 그죠. 한 공간에 딱 머물렀을 때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백화점에서 이제 추구하는 방향이지 않을까. 네, 저는 부티크 Y를 담당하고 있는 송주영 치프 바이어입니다. 부티크 Y가 혹시 어떤 의미? 개인 디자이너 브랜드들을 제가 모아서 편집 형태로 구성을 해놓은 건데요. 부티크라는 이제 작은 개인의 그쵸. 공간들. Y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등포와 이제 유스 약간 중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품을 판매하는 거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분들은 저희가 브랜드 큐레이터라고 불러요. 브랜드의 어떤 가치와 상품에 들어있는 그런 철학들을 고객들에게 전달하는 역할들을 하고 계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매장 돌다 보니까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보던 이런 키오스크가 있어가지고 어떤 건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패션 매장에서는 잘 못 보셨을 것 같은데 요새 워낙 언택트 시대잖아요. 그쵸. 그래서 비대면 서비스를 원하실 경우에 셀프로 결제하실 수 있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품을 직접 여기서 보실 수도 있고요. 매장에 있는 상품을 가져오셔서 바코드로 인식을 하면 직접 여기서 결제하시고 받아가실 수도 있고요. 매장에 간혹 재고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다 치시면은 대두로 안전하게 저희가 상품을 배송해 드립니다. 온라인 배송이 바로 되는 네. 건가요? 저는 이게 쇼핑하다가 배고프면은 먹고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옷을 이렇게 한다는 건 진짜 완전 신기합니다. 미션을 제가 드릴게요. 미션이요? 백화점에 오셨으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일단은 패션이잖아요. 패션하면 그런 건 자신 있죠? 자신 있으신가요? 아, 그럼요. 서로 소개팅을 나가는 거예요. 상대방이 서로는 아닌 거죠? 아, 그렇죠. 그건 아니고요. 나가기도 전에 안 나갈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남사친, 여사친이 소개팅 룩을 골라주시는 거예요. 요새 꽝꾸 같으세요. 그렇죠. 그런 느낌 드니까 그러면 소개팅 하고 애프터 받고 두 번째 만남. 자신 있어? 아 그럼요. 옷이 딱 부경이 머리 스타일이랑 딱이야. 검은 바지. 부경아. 나 지금 얼굴을 못 들겠어. 나는 두 번 자리에서 이렇게 나오면 바로 프로포즈. 오빠 인성에 문제 있어 혹시? 내가 컨셉을 얘기를 해봐. 나의 컨셉 뭐였냐면 딱 청담동 한우 갈비찜. 아니 근데 이거는 살짝 돈 많아 보여가지고 왠지 다음 애프터 또 올 것 같긴 해. 아니 완전히 이거는 애프터가 문제가 아니고 바로 결혼까지 꼬린 거야. 아니 근데 이게 솔직히 예쁘지 않아? 아니 이쁜데. 예뻐. 오빠 되게 예뻐.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대학생활에 지친 4학년의 풋풋한 첫사랑. 새내기니? 약간 이런 거? 미쳤나 봐. 왜 사이즈 근데 다 맞았어? 사실은 몰랐겠지만 바지가 이렇게 사이즈가 없을 때
아까 BT 서비스 그치. 그걸로 딱 시키면 되는 나는 그것 때문에 사실 일부러 일단 담당자님께 평가를 받아보자. 어떤 평가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담당자님의 선택은 아, 두 분 중에요? 네네 잘 입은 잘 입힌 사람을... 잘 입힌 사람? 잘 입힌 사람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이 요걸로 초이스를 좀 하도록 제가 잘 입혔다는 거죠? 왜? 왜? 아 역시 아 안목이 있으십니다. 예 네, 안목이 아니 있습니다. 이게 딱 역시 이거는 약간 좀 돈 많고 아, 그쵸, 그쵸. 약간 선보러 가는 자리에 약간 어울리는 선보러 갈 때 아 나는 네, 결혼까지 지금... 생각했어요. 저는 결혼까지 생각했어요. 결혼까지 여기가 여기 롯데백화점 1층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거 공개돼도 되는 건가요? 이게 왜 이런 데가 있나요? 이런 것들 일일 파트를 네네 매장 한 테크하러 왔어요.